여기다. 맛집 추가한다. 맛집 코스다, 맛집. 아, 진짜 오랜만이다. 현빈 씨도 오랜만에 오는 거겠네. 진짜 오랜만에 좋아한. 자, 앉으세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뭐 해드릴까요? 기다려오시네요. 뭘로 해드려야 되나? 저희 닭도리탕. 네. 사장님, 저 기억하세요? 네. 오래전에 왔다 갔는데. 저 아마 저 코너에서 울고 있었을 텐데. 진짜 울었어요. 이거 3년도 넘은 것 같아요. 5년. 그렇죠? 5년 됐어요. 꽤 오래죠. 와. 오늘 하루가 쓰다 할 때 여기 왔었어요. 아. 정말. 오, 닭도리탕에 김치찌개처럼 써있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, 그래서 조금 개운하고 그런 것도 있고. 아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아, 딱 술안주네요. 네. 네, 밥 드세요. 아, 진짜 맛있겠다. 수학의 맛을 잊지 못해. 근데 맛이 여전하네요. 진짜 맛있다. 똑같아요, 맛은? 맛있어서 그런 거야? 배고파서 그런 거야? 아니, 진짜 맛있는데요? 배고파서 또 밥 사주시려고. 먹고 사는 거 아니야, 직원들이? 밥 잘 먹을걸요? 잘 먹어. 빨리. 잘해줘요? 잘해줘요? 왜 대답을 안 해? 대답을 해야 돼. 잘해주세요. 아, 잘해줘요? 아, 이거 되게 민망한 상황이다. 머리 운이 많이 걸리네. 네. 네. 장점도 안 드세요? 장단점이 있어요. 단점 있어요? 뭐부터 이렇게 하면 단점? 단점 혹시 있어요? 아닌데라는 단점 있어요? 단점이 뭐예요? 아, 얘기해봐. 그냥 들어오자, 솔직하게. 그래, 솔직하게 얘기해봐. 뒤끝 없기. 좀 성격이 너무 급하실 때. 아, 이런 건 얘기해도 되죠, 이제. 이게 급하다. 아버지 네. 앞에서 듣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. 차분하지 못할 때가 있으세요, 가끔. 차분하지 못할 그리고 되게 잘 깜빡깜빡 하세요. 표정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죠. 건망증. 건망증. 미팅 있는데 까먹으시고. 맞아요. 너무 바쁘신 게 단점인 것 같아요. 아버님도 이제 표정 관리가 안 되죠? 이 정도 줄이야. 나타나줄게. 네. 성격이 급해서 또 좋은 점이 있으니까 약간 그런 노련하다, 노련해. 성급한 순간만 좀 줄이시면 회사가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. 그러니까 나는 언제도 모르고 나갔어요. 왜냐면 여기 온 직원들 다 요인으로 발령날 것 같죠?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게 성급하지 않다고 생각했다. 왜냐하면 그 굉장히 대처 능력이 여유가 있고 느긋하고 내 경험에 그래요. 아버님. 그리고 뭐 자꾸 깜빡깜빡하는 건 뭐냐면 일이 많으면 그래요. 이 사회가. 그러니까 시간 텀을 잘 쉴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아버지께 눌러봅니다. 예, 조용히 한번 눌러봅니다. 그럴 거면 뭐하러 물어보세요. 물어보지를 마시던가. 예. 하단 얘기는 좀. 근데 그거 아빠 닮은 거예요? 아버지 닮은 거예요? 아, 그런가? 난 급하지 않네. 아버지, 진짜 아버지 성격 너무 급한 게. 급하진 않지. 아, 무슨 소리예요? 아들이 일하잖아. 그럼 아버지 저. 아, 왜 계속 전화? 잉잉 하면 아, 그냥 받으세요. 이렇게. 급한 거세요? 그럼 저거 아니에요. 뭐 이런 거. 우리 지금 불이 나왔다 뭐 이런 거. 아니, 죄송하시지만 제가 미팅 중에 좀만 더 전화 드릴게요. 나중에 보면 부재중 통화 막 열 통화. 그러셨네. 아버지 닮은 거예요, 다. 그러니까 보면 일부러 작업을 튀기면서 하죠. 이렇게 전적으로 이렇게. 인테리어 하는 중. 인테리어 하는 거야, 인테리어 하는 중이야. 작업 겸 인테리어. 좀 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. 저는 분명히 B형이고 그 친구는 O형입니다. 혈액형이 달라요. 아, 혈액형은 얘기를... 혈액형이 달라서가 아니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. 너무 비과학적인 말씀을 교수님이. 교수님께서? 네.
저는 다른 이격자 같은데.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데요. 진짜 당신. 자기만의 그 멋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자기만의.